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MBC 놀면 뭐하니가 100회 고지를 돌파했지만 제작진은 유재석 홀로 프로그램을 이끄는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제작진은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유일한 고정 출연자 유재석 씨가 수많은 캐릭터로 100회를 잘 이끌어주셨다면서도 혼자 콘텐츠를 채우다 보니 아이템의 다양성과 스토리 확장에 아쉬움이 있다. 하반기에는 멤버십이 강조된 포맷의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본격적으로 유재석과 호흡을 맞출 새 인물의 투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재석은 무한상사의 세계관을 활용해 JMT에 함께할 멤버들을 찾아 나서기도 했죠. 무한도전과 놀면 무한이는 유재석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놀면 무한이는 유재석 홀로 이끌어 나갑니다. 종종 패널들이 투입됐지만 무한도전에서 보여준 티키타카와는 결 자체가 다릅니다. 이에 놀면 무한이는 유재석 혼자 하는 무한도전이라는 꼬리표를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유재석은 지난해 MBC 연예대상을 수상한 뒤 놀면 무한이는 저 혼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혼자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놀면 무한이의 고정 출연자는 유재석이 유일하지만 수많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싹쓸이, 환불원정대 같은 프로젝트에서는 절친한 이효리, 비, 제시 등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그 결과 유재석은 MBC 연예대상, 백상예술대상을 안았고 놀면 무한이도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놀면 무한이 안에서 유재석이 맡은 역할을 분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홀로 남은 유재석의 고군분투를 마주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광희, 김종민, 데프콘, 정재영 등 다양한 패널과 호흡을 맞췄지만 과거 무한도전에서 보여줬던 끈끈한 케미를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쳤죠. 어중간한 조력자 투입은 도리어 유재석이 설 자리를 잃게 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싹쓸이 특집까지만 해도 전면에 나섰던 유재석은 환불원정대, MSG 워너비에선 제작을 맡으면서 무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신 검증된 실력자들을 모아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지만 더 이상 유재석이 도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두 개의 특집만 합쳐도 10회차가 넘습니다. 때에 따라 한두 번씩 시도할 가치는 있지만 유재석을 지원해면서까지 오랜 기간 끌고 가는 게 놀면 무한이가 원하던 방향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주된 이야기가 유재석을 관통하고 있다고 한들 그가 도전하며 당황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초기의 웃음을 잃었습니다. 놀면 무한이가 예능인지 음악방송인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작진이 꺼내든 카드는 멤버십입니다. 어느 누구와 붙여놔도 뜻밖의 케미를 만들어내는 유재석 최고의 장점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한도전과 런닝맨을 10년 넘게 끌어온 그가 가장 잘 맞는 옷을 입기 직전인 거죠. 이제 중요한 건 멤버 구성과 그들의 역할 분담입니다. 어떤 멤버가 합류해 유재석의 짐을 함께 들어줄지 많은 기대가 쏠립니다. 홀로 100회 넘게 걸어온 유재석이 멤버들과 손을 잡고 놀면 무한이를 어디까지 데려다 놓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